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3월 말 1분기가 끝나가고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중이라서 좀 많이 바빴어요. 주식이나 밸류에이션 얘기는 제가 멤버 커뮤니티에서 실컷 하니까 오늘은 다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 애틀란타주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이 발화점이 되어서 미국 전역적으로 아시안들을 표적으로 하는 인종차별 혐오 범죄에 대해서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뉴욕은 뉴욕 시만 보더라도 뭐 일단 차이나타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위쪽으로 뭐 플러싱, 퀸스 이런 아시안 커뮤니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더 이슈가 체감화되기도 해요. 한국에서도 꽤 보도가 많이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난 16일에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서 아시아계 여성 6명, 그리고 그중에서 한인 여성도 4명이나 포함이 되어서 총 8명이 어떤 21살 백인 남자에 의해서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게 뭐 진짜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맞는가라는 논란도 있긴 한데, 왜냐면, apparently he's a sex addict. 그래서 뭐 형량을 줄이려고 변명하는 거다, 뭐 어쩐다 하는데, 뭐 일단 이 사람이 정상은 아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고 다양하다 보니까, 뭐 그만큼 다양한 인간들도 많고, 그냥 이런 미친놈들이 꽤 자주 출몰합니다. 거기에다가 총기 소유까지 가능하니까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데, 뭐이 사람이 말한 대로 섹스 아딕트 맞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사지 숍에서 일하는 아시안 여성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and he's a Christian, 그래서 무슨 religious guilt가 있고, 뭐 이런 이 가해자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일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 사건 이후로 그동안 이 Asian hate crime, 미국 사회에서 Asian 대상 인종차별 문제가 공론화되었습니다. 이게 사건 자체보다는 공론화되었다는 거에 더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사회에서의 Asian Americans들은, were almost invisible. 이게 무슨 말이냐? 항상 Asian Americans 관련된 이슈들은 쉽게 묻히고요. 아니 묻힐 것도 말 것도 없는 게 애초에 이슈화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미국에서의 Asian들은 were called model minority라고 미국 같은 이민자들의 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는 소수 인종인데 교육열도 가장 높고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 수준도 가장 높은 편이고 묵묵히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도 꽤 있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각자 위치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조용히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지내는 부류인데 솔직히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많이 소외받는 편이죠. 미국은 이 백인, 흑인 중심으로의 인종 갈등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시안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다들 관심이 없어, 아예. 이 인식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뭐 지금은 주식만 보니까. 혼자 계산만 하고 있지만 예전에 뱅킹을 했을 때는 투자은행에서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니까 항상 새벽까지 항상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면서 혹은 뭐 저녁 때 잠깐 나와서 뭐 맥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미국 내 인종 갈등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럴 때 보면 뭔가 자기가 깨어있는 백인이라는 거를 뭐 어필하고 싶은 건지 뭔지 항상 좀 과도하게 흑인 인권이나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저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제 의견을 물어볼 때면 저는 항상 그때마다 굉장히 시니컬하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제 리액션은 I don't care. I don't know, I don't care. 이게 뭐 politically correct한 반응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솔직하게 리액션을 하는데, I don't care because nobody cares about the Asians. 내가 무슨 백인, 흑인 인종 갈등에 대해서 의견을 낼 만한 정신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야. 왜냐면 나도 소수 인종이고, 어떻게 보면 더 underrepresent 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도 아시안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져주잖아. 아무도 관심이 없어. 순수 인구 비율로만 따져도 흑인보다 훨씬 더 소수 인종인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white guilt라는 게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볼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white Americans들이 갖고 있는 guilt의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native Americans에 대한 guilt가 있고, 그리고 black Americans. 전자는 막말로 남의 땅에 와서 원래 있던 원주민들 다 밀어내고 차지한 땅이니까 그들에 대한 인종적 guilt랄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후자는 이 blacks는 당연히 노예제도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이 Black Lives Matter 이 시위가 한창 있었을 때에도 백인들이 앞장서서 리드하기도 했죠. 정치권에서도 큰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었고,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white guilt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원래 흑인 관련 이슈는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알맞은 굉장히 적절한 카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자주 거론되기도 하고, 이 Black Lives Matter 말이 나서 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의 시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편이에요. 사실 그게 말이 시위지, 대부분 그게 폭동으로 번졌잖아요. 특정 인종에 대한 폭력에 대한 시위, 이게 그렇게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되는 순간 그 의미는 변질돼 버리고, 더 이상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때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던 대상이 아시안들이었죠. 아시안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뭐 grocery, deli, 뭐 작은 가게 운영하고 식당 이런 자영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시안들이 가장 약해 보이고 만만하니까 괜히 아시안 가게들 와서 때려 부수고 약탈해 가고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리고 그때 한인들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었죠. 제가 알기로는 뉴욕, 뉴저지, 뭐 필라델피아 이런 지역들로 피해가 꽤 심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항상 그렇게 애꿎은 아시안들에게 쉽게 화풀이를 하죠. 이건 좀딴 얘기인데, 제가 만약 뉴욕이 아닌 미국 내 다른 어떤 도시 지역에 살았더라면, 나는 총을 샀을 거야. 그래서 누가 내 프로퍼티에 총 들고 오면, 그럼 나도 총 꺼내서, 나도 총 들고 뛰쳐나가서 아주 그냥, 왜냐면 경찰이 나를 지켜줄 수 없어. 내가 직접 총 들고 나를 지켜야지. 아무튼, back to white guilt. 이 white guilt의 대상이 Asian들이 될 수는 없죠. 백인들은, 자꾸 백인 이러니까 이상한데, white Americans들은 아시안들에 대한 stereotype나 뭐 일종의 우월주의가 있을지는 몰라도 혐오나 뭐 증오 대상이 될 만한 역사나 문화적인 충돌은 없었기 때문에 뭐 guilt도 없고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요. 간혹 Asian female, 아시안 여성들에 대한 별 쓰레기 같은 성적 페티시가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살짝 다른 개념이니까. 참고로 백인 우월주의, white supremacists라고 하는데, 이들의 상당수가 yellow fever가 있어서 아시안 여성들이랑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통계가 있긴 해요. 아무튼 그건 좀 다른 얘기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뉴욕시 경찰 NYPD에 의하면 코로나가 시작된 작년 3월부터 아시안들을 향한 폭언이나 괴롭힘, 뭐 폭행 사건들이 크게 급증했다고 해요. 지난 1년간 한 3,000건 이상이 reported cases가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아시안 혐오 범죄 전담 태스크포스까지 생겼어요. 원래 이런 범죄자들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또 누구한테 어떤 사고를 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게 맞기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아시안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안들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요. 이게 뭐 문화적인 이유가 됐든 뭐 언어적인 문제가 됐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발표되는 통계치보다 훨씬 더 많은 Asian hate crimes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아시안들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이 코로나에 대한 블레임 대상으로 번지면서 더 확대된 것 같은데, 이거는 뉴욕만 해도 흔하게 있는 일이고, 하다못해 저도 가끔 뭐 센트럴파크 뛰러 간다던가, 아니면 집 앞에 슈퍼마켓 가는 길에서도 벌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뭐 내가 지나가는데 우한 우한 칭칭 이런다던가. 대부분의 아시안 사람들은 이런 식의 무식한 인종차별 발언들을 들으면 아마 그냥 속으로 삭히고 무시하고 가던 길을 가는 편이죠. 그리고 사실 그게 더 나은 편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low class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단지 경제적인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low class. 저도 예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겼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오히려 미국에 사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런 거에 무뎌질 법도 한데, 저는 반대로 요새 좀더 격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작년만 해도 제가 직접 겪은 게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빌딩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떤 백인 할머니한테 그런 인종차별 발언을 들은 적도 있고, 그리고 한 번은 치폴레에서
치폴레 가게에서 줄서 있는데 내 앞에 서 있던 아줌마가 또 시비 건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외 기타 미국 거지들한테 근데 그거는 괜찮아 그들은 아시안들을 무시한다기보다는 그냥 사회에 불만이 많고 나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뉴욕 거지들은 NYPD한테도 대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백인 할머니랑 이 치폴레 아줌마는 이 사람들은 그냥 미국 일반 시민이잖아요. 물론 하는 행동을 봐서는 그들도 로우 클래스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 그들이 나에게 했던 말하고 비교도 안 되는 강도로 대받아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정신이 나가버릴 만큼 센 강도로 아주 너무 수위 높은 욕을 해버리니까, 심지어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고 뭔 일인가 구경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면 일단 그들은 너무 놀라고,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던 길 가던가, 아니면 뭐 궁시렁거리면서 they just walk away. 이런 게 잘한 행동은 아니죠. 그들이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내가 똑같이 하면은 나도 그러면은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똑같이 되돌려 주는 건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시안 사람들은 원래 조용하고 수동적이고 굉장히 패시브해서 막 누가 공격을 해도 가만히 당하고만 앉아 있고 그렇게 만만하니까 자기가 막말하고 막 대해도 괜찮은 존재. 정도로 여겨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인식을 고쳐주고 싶어. 그들 입장에서는 그 하고 마는 에이전 중에서 하필 나한테 잘못 걸린 건데 절대 그냥 안 넘어가니까. 그렇게 어쨌든 나로 인해서 에이전이라고 그렇게 마냥 당하고만 앉아있는 그런 쉬운 존재는 아니다. 라는 것도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몸소 체득했을 거고, 뭐 그런 그들의 몰상식한 행동이 다른 소수 인종들에게 되풀이되지 말라고,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오바스럽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이게 차별이나 무시, 혐오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죠. 사람 머릿속 마음까지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싫어하던 뭐 무시하던 뭐가 됐던 그런 건 자기 혼자 생각하던가 그게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순간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쿵푸라고 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요. I was just trying to connect it to the source of origin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그래서 절대 혐오나 비하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변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생각이 없는 발언이었죠. 근데 트럼프는 원래 공화당 측에서도 쉽게 쉴드 치지 못하는 수위 높은 발언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참에 이왕 이렇게 공론화된 마당에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미국 사회에서의 Asian Americans Rights는 이게 결국에는 함부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내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는 게 관건이죠. 힘이 없고 만만한 대상이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정치권부터 보면 미국 의회는 총 535명이 있죠. 상원 100명, 그리고 하원에 435명. 그럼 이 535명 중에서 Asian American 의원들이 18명이 있어요. 그럼 단순 비율로 봤을 때 3.3% 정도가 있죠. 그런데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Asian Americans들은 미국에서 약 6%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마이너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히스패닉이 18%, 그리고 뭐 Black African Americans 14%, 그리고 Jewish Americans 2, 3%, 그리고 나머지가 다 White. 그럼 아시안들은 인구 비율로 따져봐도 굉장히 underrepresented 돼 있죠. 참고로 이번 바이든 정권도 보면 미국 내 이민자들, 소수 인종들 권리 대우 개선에 대해서 그렇게 위해주는 척 하더니 그런데 there is not a single cabinet member who's Asian American. 이번 내각 구성에서도 minority representation 했다고 그렇게 생색냈는데 사실 뭐한 거라고는 흑인 여자들만 잔뜩 앉혀놓고 정작 아시안은 한 명도 없어. 심지어 후보로 거론도 안 됐어.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인구 비율에 비례하지 못한 수준으로 비율이 낮은 편이죠.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물론 아시아계 의원이 미국 의회에 있다는 이 presence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사실 정말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Asian American 의원석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미국 사회 내 Asian Americans들의 지위가 향상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죠. 원래 이런 사회적인 갈등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치로는 해결이 안 되죠. 모든 인종차별 문제의 본질을 따져보면 이게 결국에는 계층의 문제예요. 이게 소셜 클래스의 문제인데 이런 사회적 계층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건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적 개혁들이 그랬듯이 이 정부 정책, 정치가 아닌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혹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굳이 정치적으로 represented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죠. 뭐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하는 거죠, 감히. 제 생각에는 Asian Americans들이 이 Jewish 모델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사회에서의 입지를, 특히 경제적인 입지를 강하게 다져서 이런 각종 무시, 뭐 차별들이 저절로 없어지게 해야지 여기서 흑인들이 하는 식으로 뭐 시위나 뭐 폭력 시위 혹은 뭐 정책적으로 강제, 할당제, 뭐 각종 코라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정책으로는 해결이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For Asians. 미국의 여러 사회 분야에서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종 이제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런 보이지 않는 차별이 훨씬 더 심각하고 극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어떤 수준 떨어지는 백인이 나한테 Asian hate speech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차별인데, 그래서 Asian American으로서 사실 우리가 진짜 화나고 신경 써야 하는 건, 뭐 그런 보이는 hate crime 보다도 그냥 이 미국에서의 그이 엘리트 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실력으로 증명하고 극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뭐 실력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은 아니니까. 뭐 제가 관련이 있으니까 금융권에서 보면 그나마 다른 분야들 대비 그나마 차별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뭐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금융권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Asian American 비율이 꽤 높은 편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초대형 사모 펀드의 수장들이 지금 다 Asian Americans들이죠. 이런 데가 보통 조직이 아닌데 이런 조직에서의 리더십 자리를 Asian Professional들이 올라갔다는 것만 봐도 어쨌든 차별이 없는 건 아닐지라도 그게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Private Equity Space에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Hedge Fund는 글쎄요. 아직 Hedge Fund는 약간 이렇게 막 조직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개인 플레이 같이 각자 도생하는 그런 세계라서 아직까지는 헤지펀드 거물급 인사들 중에서 에이전은 없는 것 같은데 뭐곧 가까운 미래에 생기겠죠. 사실 금융권은 인종차별 문제보다 성차별이 훨씬 더 심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민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저도 약간 평소에 생각하는 걸 그냥 끄집어내다 보니까 약간 두서없이 말한 것도 있는데 제 채널을 미국에서도 교포분들이나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보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고요. 사실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When it comes to Asian American rights.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쓴 책에서도 이런 인종차별 관련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 가만히 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해자가 가하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그걸 문제시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피해자의 순응이잖아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미국에서 살면 살수록 이런 Asian American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서포트하는 편입니다.